네, 오늘도 수급에서 시장의 힌트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주 코스피는 어제까지 나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요.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은 물량을 팔아냈지만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아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무려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금양도 물량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포스코 DX와 에코프로까지 물량을 담았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요. 다양한 종목을 담고 있네요. 이 하나오션 오늘 시장에서 급락하고 있지만요. 이때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HMM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LX 인터내셔널도 물량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오늘 네이버와 포스코 홀딩스도 물량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둔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럼 기관들은 어제 어떤 종목을 담아냈냐면요. 역시나 다양한 종목을 담아냈는데요. 어제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이 음반 흥행 소식을 알렸죠. 하이브의 물량이 가장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 영업이익의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이 증권사의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국전력도 물량 가장 많이 담았고요. 신사업 기대감이 커진 카카오까지도 물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체크해보면요. 역시나 한국전력과 카카오는 이 수급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물량 담아냅니다. 그리고 뷰노가 일주일 내내 기관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물량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개인들의 수급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개인들은 어제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반도체가 큰 힘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부터 소부장 기업까지 담아냅니다. SK하이닉스 물량 담아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대형주죠.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부품 기업인 ISC까지 이 시장이 이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개인들은 반도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급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또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고수님들 바로 연결해보죠. 네, 수급 특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대형주, 그동안 많이 샀던 2차 전지주 이런 종목들 사이에서 뭐 AI 의료기기 등의 종목들이 또 개별 종목으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수급의 그 방향성을 보면은 그동안 샀던 외국인이 일단 현물 매도로 돌아서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도 양시장에서 오늘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또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버 고수, 수급 특징 뭐 요거 참 특별하게 지켜볼 만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휴장을 하는 기간 동안 어제 채권 시장은 선물 시장에서 열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좀 보여주시면은 어제 기준에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도 기존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연준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단 기준을 4.3에서 4.2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조금 더 당겨서 보시면은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흔들리는 모습, 4.4 수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금리,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나스닥이 지금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매도 심리가 조금 자극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이 나면서 사이버 원데이까지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 집계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경고등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유통업체들이 이번 사이버 원데이 혹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가지고 판매량이 저조할 거다라는 경고를 하고
하고 있다라는 그쵸.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채권금리가 뛰어오르는 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제 싶어가지고 네. 오늘은 주식보다는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채권금리가 또 오르면 또 하락의 빌미를 작용할 수 있고 미국이 기침 살짝 하면 우리는 또 독감 걸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말 연휴 사이에 조금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김정은 교수님. 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한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네. 지금 아까 뭐 그 기간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도 많이 끼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특징이 전부 지수 편입 종목들입니다. K200이나 코스닥 150에 편입되는 종목군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전체 거래대금은 줄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에 매매가 없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죠. 아. 그러니까 최근 시장 자체 아예 수급이 거의 좀 사라진 상황인 거고 저렇게 뭔가 지수 편입 때문에 일부 패시브가 쫓아가는 모습을 제외하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기관 사면 좀 올랐다가 기관 팔면 내리는 이런 뭐 답보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지난 2주간 끊임없이 삼성전자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그렇게 열심히 사고 있지만 전고점 돌파도 못 시키는 굉장히 약한 수급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은 일단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렇게 개별 이슈, 뭐 지수 편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빠르고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수급의 변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상황을 또 수급에서 힌트를 많이 또 체크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민기 교수님은 어떻게 시장 변화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 예. 뭐 저는 뭐 지지난주에도 좀 디스플레이 관련주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좀 LG그룹에 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LG이노텍 이제 사장, 정철동 사장 LG디스플레이 쪽으로 갔는데요. 요 이제 정철동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동안 LG 이노텍을 이제 키워가지고 실적 최대 실적을 내고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구광무 회장이 새로운 쇄신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 새롭게 이제 살리겠다는 의도로 이제 인사를 한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제가 좀 뭐 좀 취재한 내용이 있긴 한데 네. 여기서 좀 공개를 한다면은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혹시? 이 기사를 먼저 써야 되는데 또 오늘 회자. 아 괜찮습니다. 팝5를 위해서 네. 제가 좀 공개를 하면. 아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또 LG 디스플레이 이제 광저우 폐업 같은 경우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중국 업체 이제 BOE나 이제 TCL 같은 업체들인데 BOE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랑 좀 특허 소송이 있어가지고 네. 사이가 좀 껄끄러운데. 삼성전자가 이제 QLED TV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LCD 패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이 LCD 패널 가지고 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삼성의 아무래도 LCD 패널과 또 OLED 패널 같이 좀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또 좀 좋은 호재가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패널을 BOE에서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이 네. LG 디스플레이 강조 팹을 뭐 좀 중국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네. 좀 디스플레이 업계 좀 시장 흐름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도 저희도 이제 수출 효자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다뤘던 바가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사 가운데 LG노텍에 계셨던 분이 LG 디스플레이로 왔다고 하는데 뭐 실적은 잘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잘 이렇게 뭔가 부양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주식이거든요. 예, 이게 근데 사실은 뭐 좀 그쪽에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요거는 이제 3분기 애플 효과 때문에 쫙 올랐다가 또 네. 이제 상반기는 조금 이제 내려갔다가 또 3분기 되면 애플 효과 때 올라갔다 요런 좀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애플 효과가 좀 이제 4분기에 밀리는 좀 영향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3분기에 좀 주가 많이 빠졌는데 네. 그 효과가 이제 4분기에 다들 올 거라고 지금 업체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뭐 그런 이슈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네.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수가 얘기한 이번에 디스플레이 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가 교체가 됐고 이번에 LG 이노텍에 있던 정 대표님이죠. 정 대표님이 LG 디스플레이로 이제
옮기셨는데 네. 이 대표님이 과거에 이제 그 LG에서 생산 파트에서 계속 업무를 보셨어요. 거의 센터장도 하시고 뭐 부문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해당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통해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는 좋지는 않지만 네. 역대 고가를 작년 재작년에 역대 고가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기업 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가도 좀 잘 올라가야지 또 예쁜 주식이잖아요. 기업이 잘 돌아가면 당연히 주가는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가 아닌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그 경영진 교체가 돼서 한번 저는 주요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동안 정말 항상 LG 디스플레이가 지루하기만 했던 그런 주가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실적도 주가도 좀 즐거워지는 모습을 내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씩 좀 짚어보죠. 네, 저는 저기 LS 일렉트릭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캐스터가 외국인 사고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모두의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LS 일렉트릭을 보는 이유는 최근에 10월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 수준에서 6만 원까지 주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파생상품 투자를 해서 한 450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안 좋게 생각하시죠? 네. 저희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해외팀에 있을 때, LG 니코하고 LS로부터 저희는 이제 그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봤다는 것은 이들은 이제 주로 헷지 거래를 하거든요. 네. 스펙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헷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원자재에서는 수익 이익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50억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그 주가가 상당 부분의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헷지성 매매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네. 자, 김정현 교수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을까요? 네, 저는 한국타이엔 테크놀로지 골랐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지만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뉴스는 헝가리 공장의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2018년도에 처음 투자하고 그동안 뭐 투자한다 안 한다 계속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생각보다 금액을 꽤 늘려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일단 뭐 유럽 쪽에서 비중을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뭐 비교적 공격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 뭐 품질도 괜찮고 좋은데 글로벌 빅3와 비교해 봤을 때 꽤 이제 마켓 쉐어가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뭐 증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종목 꼽아주신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탑픽은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LS 일렉트릭 골라주셨고요. 김종효 고수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테이버 고수는 지금 시장 속에서 수급을 볼 때 미국 채권금리 상승을 눈여겨보자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